안녕하세요. 바실라TV 조슈아입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이번 추석 연휴 때 서버를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 실물 서버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 서버 구조는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컴퓨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CPU 메모리 그리고 여기 있는 그 하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성능의 컴퓨터다. 특히 다른 것보다 안정성, 그러니까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안정성에 중점을 둔 그냥 고성능의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무겁고요. 여기 서버 랙이라고 해서 사람 키보다 높은 어떤 높은 이제 그 타워형의 컨테이너에 그 다 꼽혀가지고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서버는 한 대가 놓여져 있지만 서버가 사실 여러 대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제가 서버를 두 대를 놔뒀는데요. 하나는 관악청사,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라고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재 선거 관련된 자료들은 다 여기에 있는 서버에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당역 근처에 있습니다. 예, 사당역 근처에 있는 관악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천청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사실 현재 서버가 없습니다. 예. 선거에 관련된 서버가 관악청사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악청사에 있는 이 서버는 이제 기존 서버입니다. 기존에 있는 서버고요. 이제 이번 추석에 어떤 일을 할 거냐면요. 이 과천청사에서 서버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이건 새로운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 기존 서버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관악청사에서 과천청사로 옮겨요. 이렇게 옮깁니다. 트럭을 이용해서 옮기겠죠?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이 관악청사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이 두 서버를 모아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료를 이전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을 이전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자료는 어떤 자료가 있냐면 자,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전 국민에 대한 선거인 명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 4.15 총선 때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의 역대 선거 자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외부에서 누가 접속했는지 그리고 사전투표가 용지가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발급됐는지 기록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임의의 수정을 했는지 불법적인 수정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 파일이 있습니다.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CCT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예. CCT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게 옮길 때요. 여기 있는 이게 하드거든요. 여기에 이 네 개가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네 개.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이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보안상의 이유로 이걸 빼서 다른 데다 옮기면 데이터 인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옮기냐? 네트워크로 옮깁니다. 네트워크로 인터넷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로 옮기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옮기거든요. 자, 이걸 통합선거인 명부가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4.15 총선 데이터베이스가 가요. 자, 이때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예전 선거의 모든 역대 선거 자료 데이터베이스 다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로그 파일은 CCTV 역할을 하는 로그 파일은 이동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로그 파일이라는 이 자체가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뭐 변경됐다든지 외부에서 접속됐다든지 이미 수정되었다든지 불법의 어떤 외부 접속 기록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 장소가 옮겨졌으니까 CCTV도 여기서부터의 촬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는 로그 파일이 없어요. 현재는 로그 파일이 없고 앞으로 다음 선거 때부터 이제 기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다라는 그 기록들은 아직 여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새 서버로 옮겼잖아요. 기존 서버는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는데 이거 지금 서버가 문제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하드에 이 로그 기록이 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드를 파괴하는데 어떻게 파괴하냐면 하드를요 이걸요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걸 살릴 수가 없습니다. 포렌식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왜 선관위는 왜 자꾸 이걸 옮기려고 하냐, 이걸 왜 옮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선관위가 옮기지 않고요. 자, 잘 보세요. 선관위가 이걸 옮기지 않고, 자, 이거 다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다 그대로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자, 이걸 선관위가 임의로 지웠다고 해보세요. 이거 지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우면요, 나중에 지웠던 걸 포렌식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구가 되거든요. 복구가 되는데 이걸요 새 서버로 옮기면 이렇게 새로 옮겨버리면요. 자, 이번에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포렌식 작업 해보겠습니다. 자, 포렌식 해보시죠. 포렌식 하는데 이거 없어요. 살려낼 데이터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로그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새 서버이기 때문에 로그는요 서버가 운영이 되면서 어떤 내역이 변조가 되는지를 저장해 놓는 CCTV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렌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어떻게든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로그 기록은 이 서버에 붙어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깔끔하게 없애려면 자료를 옮기고 이것만 지금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빼서 이거를 폭파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관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데이터 이전을 강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서버 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증거 보전, 그리고 그 서버 이전에 대한 하지 말라는 그 신청을 지금 그 변호사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분명히 이걸 꼭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서버가 이전되지 않도록 법원에서도 막아야 되겠지만 이걸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걸 하지 못하도록 정말 많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제가 또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잠깐만요. 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조모씨라고 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조모씨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내라고 했어요. 핸드폰을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에 모든 범죄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화 통화 내역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법원에 내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유심하고 전화번호만 열로 빼서 이건 새 핸드폰이에요. 새로 샀어요. 새로 샀다고요. 이거는 오늘 삼성전자에서 새로 샀습니다. 새로 산 것에다가 유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전화번호부터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거 내가 쓰던 겁니까? 알아서 해보라고. 여기 뭐 있어요? 통화 내역도 없고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핸드폰이니까 아무것도 없고 대신 전화 통화는 되죠? 전화번호부도 있죠? 그게 이겁니다, 지금. 그게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뭐냐? 법원에서 이걸 제출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나쁜 짓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면 통화 내역이라든지 증거 자료 같은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것을 지금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제출하지 않고 이거 파괴해 놓고 이거는 쓰던 거예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 해보니까 이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내가 쓰던 겁니다. 요거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해서 이걸 증거로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아무리 제대로 이전이 돼도 이 범죄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이 서버의 내용이 변경 사항에 저장되어 있는 이 로그 파일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에 이전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 서버를 지켜라라고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관악청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들게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금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구성도는 만들어 봤는데요. 관악청사에서 물리적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전 신규 서버로 데이터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는 폐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과정에서 통합선거인 명부와 4.15 총선 선거기록 그리고 예전 선거기록 이런 것들은 다 옮겨집니다. 옮겨지는데 외부 접속기록, 사전투표 발급기록, 데이터베이스 수정기록 그러니까 합법 제대로 된 수정이 아니라 임의적인 조작 수정 기록들 이게 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요거는 폐기가 되고 데이터가 이전을 낼 때 이건 데이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그 기록은 옮겨지지가 않고요. 이 서버에서는 포렌식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옮기면 포렌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CCTV의 역할을 하는 이 로그 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서버를 임의로 옮겨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악에서 지금 그 과천청사로 서버가 이번 추석 때 옮겨진다고 하는데 뭐 저는 당연히 물론이지만 이걸 못하도록 최대한 현장에서 막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어떤 그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최대한 법원에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보신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최대한 많이 좀 전파를 해주시고요. 이 심각성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최대한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서 설명을 그 중앙선관위에 관악청사로부터 과천청사로 서버를 이전하는 것이 왜 증거인멸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시라 TV 조슈아였습니다.